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5일 오후 4시 16분입니다. 언론 매체 뉴스 1위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몇 시간 전에 써 올렸습니다. 법원 의대 정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 땡땡땡 복지부 보도자료 가름. 요컨대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된 회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지난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정부 측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2,000명 정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게 위법,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결정의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은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법원이 지금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의과대학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제기한 2,000명 정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법률용어로 인용을 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료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뉴스 1위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정부의 정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정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 1위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정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회의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인력정원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논의는 했는데 회의록은 없다. 그러면 이게 진짜 논의를 했는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중 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정책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입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정원을 논의했다고 말해왔지만,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정부 측이 회의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뜻이죠.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뉴스 1의 정보 공개 청구에 복지부는 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상 협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면서, 협의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 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어중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보정심과 전문위 둘 다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일이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도 회의록은 없다면서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스일은 보도를 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의무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정심과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중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휘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가름한다는 답변도 법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뉴스일은 지적을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는 회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만 있을 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이 없는데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은 보정심문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도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회의록 미작성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소관부서에 내용 확인을 요청했지만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즉 2000명 정원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이 자료는 공무원들이 의사와 측과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창조적으로 별 구체적 계산 없이 아주 창조적으로 쉽게 말하면 조작적으로 만들어낸 수치고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란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의심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법원의 이 개입에 의해서 2000명 정원이 과연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모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전공의 의대생들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갈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하는데 근거해 가지고 정원이라는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0명 정원은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돌아와야죠. 그러면은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는 아주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00명 숫자는 조작된 것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천명 정원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결단 내용은 뭐겠습니까?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 또는 보류 1년 뒤에 의사들과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총선을 통해서 이 의료 대란이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면은 총선 이후에는 서둘러 의료 대란 수습책을 스스로 내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의료개혁에 협조해 주려고 하니까 준다고 립서비스를 하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환영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질질 끌다가 드디어 법원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잖아요. 재판에서 지면 치명타요. 이겨도 의료대란은 수습되지 않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여기서 의료대란은 멈추고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벌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좀 독특해가지고 권력자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바로잡으면은 과거를 묻지 않고 박수를 칩니다. 1987년 6.19 선언 때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1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버리니까 하루 사이에 그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그의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그 기억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있을 때, 주도권을 아직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